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이라면 사회활동을 위해 이곳저곳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통상황은 어느 한 곳 편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안산 지역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저의 이 같은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를 뽑는 각종 선거 때마다 교통정책은 최우선 공약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행정당국 역시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교통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얼마 전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시가 개선하기로 한 안산지역 버스 노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임종현 안산시 대중교통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 안산시에서 순환노선 무상교통에 대한 그 교통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우리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여기에 대한 배경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우리 안산시 버스 노선은 네. 한 40년간 그 동서 노선에 걸쳐서 형성되고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앙로나 이런 하락로를 기점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장거리 노선이라든지 뭐 굴곡 노선이라든지 뭐 중복 노선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안산시가 세워진 네.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버스 노선 체계죠. 예. 그걸 이번에 이제 바꾸시겠다 예.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그 구도시에도 지금 발전이 있었지만 신도시가 빠르게 그 이루어진 빠르게 발전하면서 네. 버스 수요의 변화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버스 노선에만큼은 예전에 우리 그 버스 정책에 머무르면서 제한적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뭐 일부 구간 연장 또 일부 변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을 구축하지는 못해 왔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버스 노선을 운영을 민간이 하다 보니까 뭐 민간의 업체의 수익성이라든지 뭐 유사 업종의 반발이라든지 또 일단은 그 시민들이 자기 앞 노선에 대한 기득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직진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개편하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 기존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그 교통정책, 교통난에 대한 해결책 이런 거는 그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공약이잖아요. 그게. 예. 예. 근데 그동안 못해 왔었는데 예. 예. 이게 이번에 뭐 또 우리 이렇게 그 순환 노선으로다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묵혀왔던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저 11월 2일 날 뭐 시장님께도 뭐 기자회견을 했다시피 우리 그 취임하면서부터 시장께서 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책을 획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고 많은 개편에 대한 그 연구와 그 모색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 이제 그 시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는 뭐 편의적으로 보면 뭐 업체라든지 이런 그 시민 기득권 보장에 있던 그 노선을 시민 중심으로 편리한 노선으로 예,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그 좀 추진을 했고요. 그럼 시민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들이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이런 그걸 수립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BIS나 BMS 정도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 또 그리고 버스 민원 불편 민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이제
그 노선을 주민이 원하는 노선을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원했던가요, 그게? 그 대다수 시민들은 이제 좀 편리하게 빨리 이동하고, 예를 들면 전철역으로 빨리 이동, 목적지 빠른 이동, 또 이제 거점, 뭐 이제 주로 얘기하면 이제 중앙역이죠. 어떤 거점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을 가장 원했던 거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모여 있는 곳, 이곳을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기존의 노선에서 가다 보면 일반 노선하고 똑같습니다. 또 장거리 노선이 되고 굴곡 노선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가 연구를 하다가 검토를 한 결과 도시 철도, 유럽 가면 도시 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순환 쪽으로 지역으로 도는 이런 쪽을 생각하다가 이제 세계 노선으로 빨리 움직이자.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그 하루에 그 시민들이 그 전철을 이용하는 시각이 13만 4천 명이 됩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네. 그리고 어르신들도 한 5,500만 명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곽에서 도심 말고 전철 외곽에서 올 때는 기존에는 뭐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하죠. 이거를 힘들죠? 대폭적으로. 네. 힘들죠? 예, 힘들죠. 이걸 대폭적으로 10분 안에, 10분 내외로 그 아침 출퇴근실에 이동하게 끔 해서 시민들의 그런 그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해서 빠른 권역별로 이렇게 전철역과 연계시키는 그런 노선을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지하철 노선 노선을 보면 왜 순환철도 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네. 그 빠르게 움직이는 빠른 전철역 연계. 항상 돌아가는 곳. 그러면 우리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어떻게 순환버스가 이동하게 되는지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건지 노선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순환버스는 지금 3개 권역으로 해서 한 30대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3개라면 어떻게? 3개 권역. 3개 권역이라면 남북권, 남북권, 서북권, 동북권. 그러면 남북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남북권은 지금 보면 이제 그 대두이 90블럭을 위주로 한 그 중앙역부터 시작해서 그런 신도시, 그랑자이, 사리역, 상록수, 뭐 한대역, 터미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연계시키는 신도시를 연계시키는 그런 그 이 벨트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지하철역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대단히 입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연계성을 바로 이제 시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번에 해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그 노선 버스가 됩니다. 남부역은 중앙역에서 시작해서 다시 중앙역으로 운행하는 것. 그다음에 서북권은? 서북권은 우리가 이제 그 원곡동 쪽입니다. 원곡동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가장 뭐 감자골도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그 노선을 지금까지는 이제 긴 노선들, 뭐 101번이나 99-1번들을 오다 보면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선부동을 이슈로 해서 선부동, 뭐 선부동에서 뭐 초지역, 뭐 중앙역, 안산역, 터미널 이런 쪽으로 연계시키는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가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 중앙역, 터미널 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 해서 항상 거점을 중앙역을 잡아서 돌게 만드는 빠르게 돌게 만드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동북권은 어디가 될까요? 동북권은 지금 그 부곡동 월피동 이런 일동 쪽에 있는 어떤 그 이용자들을 사실은 거기서 나오기가 신도시 쪽으로 이용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로 뭐 번호동이나 구청을 가려면 그 몇 단계씩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이 노선을 보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신도시 번호동까지 막바로 남북 지금 이제 동서남북이 주로 있었고 남북 노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에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번호등에서 뭐 일동까지 가는 수가 한 50분 걸리던 거를 저희들이 10분이 15분 내로 이거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점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노선을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짝 일동 쪽에서는 그 구청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신도시를 갈 수 있어서 그런 노선들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들을 이렇게 설계를 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스 노선이 변화되면서 역으로
그러니까 버스 노선 우리가 항상 내가 편안하게 내 앞을 지나가는 버스였는데 버스 노선이 변화되면서 역으로 불편을 겪거나 하는 주민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노선이 이게 다른 노선이 뭐 없어지고 이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노선은 기존의 노선을 빨리빨리 순환 노선 돌고 나머지 노선들로 추가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없어지고 별,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하나만 더 늘어난 거네. 네, 결국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용률이 없던 노선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빠른 노선을 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또 한쪽은 이제 뭐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렇게 3개 권역 중에 이제 먼저 남부권을 먼저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예. 뭐 특별히 남부권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부권은 일단 그 지금 그 대우 프로지오를 거쳐서 지금 그 그랑자이 그랑시티 자이 그쪽이 지금 대단히 그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이 그 지역에 또 사실은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일부 노선 한 두 개 노선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버스 노선은 없었다. 그래서 먼저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한번 이번 달에 아마 입주가 2차까지 완료가 되면 상당한 인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이 90블럭 자이의 입주민들이 그 전철역을 접근성을 좀 확보해 주는 이런 상태가 돼서 이쪽으로 좀 먼저 노선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롭게 순환되는 버스는 뭐 좀 새로운 버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거기만 순환 버스라는 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반 버스가 달리 도색도 이렇게 색깔별로 뭐 하고 그 노선 버스 순환 버스라는 걸 직접 볼 수 있게끔 디자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남부권 노선이다. 아니면 서부권 노선이다. 아니면 동부권 노선을 바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빠르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체제를 갖췄다고 봐도 봐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기차 같은 거 들어온 건 아닌가요? 전기차는 그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지금 우리가 그 친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보조금 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는 그 전기차 한 3대는 이제 올해 3대는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10대까지 해서 13대 정도는 저희들이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환경 때문에 친환경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버스들이 아마 주가 이룩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들어오는 것은 CNG, 예, CNG. 가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될 테고 앞으로는 13대 확보한 거는 전기차가 전기차. 운행되는 거, 전기버스가요. 예, 전기버스. 그럼 우리 안산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민들이 기대되는 게 남부선이잖아요. 예. 이게 남부선 언제쯤에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뭐 버스는 지금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운행하려면 그 BIS 이제 정류장에 보면 그 신호 BIS 있지 않습니까? 버스 그걸 다 입력해 설치해야 되고 또 정류장도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시운전이죠. 뭐 우리가 시운전을 운전기사들 시운전을 해서 확보 어떤 그 노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 것이 지급되면 저희들이 12월 1일에는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금 화성시 송산교와 그 안산시 해양동 예, 거기 해안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 현재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또 여기 있다가 송산동 예, 화성시 송산동으로 이사 갔던 기존에 있던 예, 우리 주민들이 불만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여기 교통 네, 대중교통은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뭐 그 대우구차 앞에 있는 그 막혀 있는 데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이 간섭도로로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좀 묶여 있는 것 같던데. 도로 이렇게 해서 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랑시티 자이가 들어오면서 입주민이 되면서 송산 뭐 세술동서부터 시작한 모든 노선들이 다 굉장히 큰 우회를 합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그 이제 그랜트 자이에서 지금 뭐 해양중학교, 청석초등학교를 오고 갈 때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그 문제점들이 불편의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또 그 구차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지금까지 막아 10년을 막아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일시에 네. 멀어버리면 그만한 출퇴근 교통 혼잡이라는 게 또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 대립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뭐 저희들은 관련 부서가 아닌데 관련 부서에서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이제 설득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단은 뭐 어떤 열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은 다 하지만 그런 그 부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설득을 하고 해서 해결되면 저희들은 이제 개통이 되면 저희들은 노선을 이제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 관련 부서에서 논의만 끝나면 바로 개통하시겠다 예. 이런 얘기시죠. 예, 어쨌든 간에 좀 막혀 있는 것은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노선 신설로다가 이제는 뭐 그 새롭게 그 업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새롭게 법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버스 순환 버스 업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주식회. 업체. 이렇게 순환 버스 신설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 버스가 새롭게 도입되고 운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겠죠. 예.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 예. 그다음에 상가의 어떤 인구 유동성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차피 지금 뭐 이번에 그 순환버스와 또 연계된 게 이제 무상교통 쪽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금 뭐 65세 이상 저번에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무상버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동하게 되면 만약 무상버스를 시행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상공도를 하는데 이용하게 되면 경제 그 경제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환 버스 자체가 대부분 연결된 데가 중앙이나 터미널 이런 쪽도 있지만 그 일부는 신도시 이런 그 신도시도 연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도 어떤 경제 활성화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많이 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 보면 뭐 어르신들에게는 무상 교통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뭐 시장님께서 저번에 또 11월 2일 날 또 뭐 간내에 거주하는 그 60세 이상 그 교통약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그 간내 구간을 운영하는 그 시내버스를 탔을 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무상교통 추진한 배경을 보면 2020년 이제 OECD 한국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상당한 빈곤율이 높습니다. 최고치에 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고령층에 대한 소득 분배 악화로 사실 노인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통계청에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 상대적 빈곤율 44% OECD 1위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의 그 열악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시가 아니면 지방 자체가 그 지원해주고 또 하는 정책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예. 그리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이게 골자죠. 예,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조례 규칙이 끝났고 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또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국가 보장 협의를 또 협약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 추진할 걸로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뻥뻥 뚫린 도로에서 시원하게 달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 내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 모두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에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